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ISC입니다. 아, 얘가 어저께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 양봉을 다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. 뭐 오늘 조금 놓고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했었어요. 투자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네요. 일단 삼성증권에서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를 했다. 그러면서 뭐 중장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일단 고부가 가치 비메모리 반도체 제품 중심의 믹스 변화, AI 대응 능력 확대 등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었는데,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매수해라 아니면 매도가가 어디다, 목표가가 어디다 이런 걸 얘기를 하지는 않았네요. 속개 사업 초격차 노리고 있는 IS 신규 M&A 생산 거점 개편 추진을 한다. 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, 그쵸? 예,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시스템이든 모드는 다 순행을 하고 있고, 신규 M&A를 거쳐서 생산 거점 재편화하는 등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. 미래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,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2024년은 2차 전지가 아니라 뭐다? 반도체가 중심 섹터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뭐 어찌되었던 간에 얘는 이 라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좀 물량을 갖고 매매를 하고 있다. 그리고 그 비중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? 그거를 제가 어저께 설명을 한번 좀 자세하게 드렸으니까, 아, 그거 못 들었다라고 하시면은, 어제 영상을 한번 먼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,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또 했는데, 밀려 내려갔다. 이거는 우리가 버틸 수 있다.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왜? 얘가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이기 때문에. 자, 그렇다라고 하면 얘가 올라갔을 때 우리는 9만원에서 3분의 1 물량을 정리할 거야. 10만원에서 3분의 1, 11만원에서 전량 매도를 할 거야.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할 거야.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. 간단하게만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. 예,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더 밀려 내려갔어요. 이 음봉이 생각보다 조금 강해요. 외인들, 그 다음에 투신과 연기금, 사모펀드 물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음봉이 좀 나오긴 했는데,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도망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물론 내가 이 ISC를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요 짧은 단기 관점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, 얘가 이 라인을 또는 요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땐 그땐 도망쳐야 되겠지만은, 어차피 우리 반도체가 2024년을 주도할 거고 우리는 목표를 여기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, 여기에서 웨이브 충분히 나는 버틸 수 있어 라고 해서 스윙과 조금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괜찮겠죠? 내가 오히려 지금 여기서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린다? 그러면 여기 안에서 뭐예요? 또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비중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저희는요, 매주 25% 수익을 달성해 내고 있고요. 이 달성하기 위해서 매매를 또 열심히 하고 있죠. 이번 주도, 다음 주도, 저번 주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. 여러분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랑 같이 매매해서 25% 수익 챙겨 가보시고, 지금 시장은 1 미만의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죠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직접 찾아보시니까 어때요? 종목이 굉장히 많죠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, 야, 이거 어떤 걸 매매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. 왜냐면 종목이 정말로 많거든요. 수백 종목이 되거든요. 그 중에서 어떤 게 움직일지 모르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, 또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쉬셨다 또는 너무 바쁘게 돌아다녔다 그러신 분들, 다음 주에 어떤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해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?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. 저희가 다 준비해 놨어요.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